이번 시간은 459페이지 가스 설비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자, 이 가스 설비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기본적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뭐, 최근의 흐름은 종합 파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측면으로 학습을 해 두시면 되고, 뭐, 중요 부분은, 뭐, 가스 배관 쪽, 부분하고 가스 계량기 쪽 있죠?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법령상 그 압력적인 측면을 정확히 이해해 두십시오. 그래서 먼저 용어적인 측면에서 정리할 거는 압력을 정확히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압 개념을 기준으로 알아두시면 되죠. 중압, 지압, 고압을 기준으로 해서 조건적인 측면까지 구분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중압은 0.1 메가파스칼이죠. 이상에서 자, 1 메가파스칼 미만까지가 자, 우리가 중압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주어지면 달라집니다. 이제 어떤 조건이 없을 땐 이렇게 가주시고 그다음에 0.1 자, 이상이니까 0.1 메가파스칼 미만 개념이 저압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고압은 자, 1 메가파스칼 이상 개념이 되어 주시면 되죠. 자, 그런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거 혼합되지 않은 조건이 주어진 경우는 자, 0.01. 소수점이 하나 더 내려가면 됩니다. 메가파스칼 미만이, 우리가 저압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중압의 경우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액화가스가 기하되, 다른 혼합되지 않았을 때, 이때는 0.01 메가파스칼, 자, 이상에서 0.2 메가파스칼, 미만까지가 됩니다. 요거는 조금 뒤에 0.2 메가파스칼 미만까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두실 거 이제 자, 액화가스 얘는 액화가스는 고압으로 봅니다. 액화가스는 고압으로 본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거기 액화가스의 기준을 해 놨죠. 400 60, 자, 1페이지 보시면 액화가스가 나옵니다. 자, 상용의 온도나 섭씨 35도씨에서 0.2 메가파스칼 이상. 그래서 여기 미만까지가 되는 거예요. 미만까지고, 액화가스는 0.2 메가파스칼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겁니다. 조건이 주어지지 않고 낼 때하고, 조건이 서술될 때하고 좀 주의하십시오.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이 개념만 언급을 했죠. 조건이 안 주어질 때를 기준으로만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은 조건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464페이지에 보시면 자, 우리가 뭐 가스 연료의 특성 개념이 나옵니다. 가스 연료의 특성은 연소시 자, 재나 매연이 생기지 않고 무공해 연료죠. 그리고 무색, 무침, 누설시 감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냄새 나는 물질을 첨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스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이 냄새는 물질, 보통 향료를 넣어놨습니다. 메카탄 종류, 그 냄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폭발 위험성은 다 있죠. 자, 단지 LNG하고 LPG 중에서 안정성이 더 LNG가 높다는 거지, LNG는 폭발을 안 한다는 게 아니죠. 다 폭발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의 공급은 원료를 갖다 제조해서, 자, 우리가 압송시켜서 저장, 홀드에 저장해가지고 공급해줘. 압력 조정기로서, 압력 조정해서 정압기로 조정해서 공급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순서는 뭐 9회 때 한번 나는데 뭐 혹시나 지문 정도 언급을 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PG하고 LNG. 자, 액화 석유가스인 LPG하고 LNG는 우리가 비교해서 학습을 해두라 했습니다. LNG 개념. 그러면 보통 LNG하고 LPG는 얘는 액화 석유가스하고 액화 석유가스. 석유의 정제 과정에 나온 가스를 액화시킨 거죠. 얘가 액화 천연가스가 됩니다. LNG 개념이 액화 천연가스고요. 그러면 이제 LPG하고 LNG는 주성분이 차이가 있죠. LPG는 프로판하고 부탄이 주성분이 되죠. 부탄이고 그 반면에 LNG는 메탄이 주성분이 되다 보니까 얘는 공기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죠. LPG가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얘는 공기보다 무겁고 얘는 공기보다 가볍죠.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가스 감지기 또는 가스 경보기적인 가스 감지기가 바닥에서 30cm 위치에 설치하죠. 30cm 위치에 이내에 설치하고요. 그 반면에 얘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가스 감지기는 천장에서 30cm 위치에 이내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LPG, LNG에서 보시면 LPG는 자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얘는 보통 공기 소비가 특히 산소가 되죠. 공기 소비량이 얘가 많습니다. 얘가 공기 소비량이 적습니다. 둘이 비교했을 때 기억해 두고 그다음에 보통 이 사용량이 LPG는 사용량을 최적으로 합니다. 입방메다 요거는 LPG의 킬로그램 퍼하우를 쓰고요. 반면에 자 LNG가 사용량이 최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보통 도시가스 쓸때이 양입니다. 입방메다를 쓰고 있는 게몇 입방메다 사용했냐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게 최적거리다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얘는 작은 용기에 저장할 수 있죠. 얘는 작은 용기 저장이 가능한 반면에 보통 얘는 대규모 저장 시설을 필요하죠. 대규모 저장 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배관으로 공급해 주고죠. 보통 배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배관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얘는 LPG는 생선가스엔 중독성 위험 있죠? 생선가스에 의한 얘는 중독성 위험이 있습니다. 중독성 위험이 있고요. 위험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얘는 중독성 위험이 없는 게 LNG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폭발의 위험성, 안정성적인 얘기예요. 폭발 위험성이 얘가 높죠? 폭발 위험성이 이것이 높아요. 얘가 폭발 위험성이 좀 안정성은 얘가 조금 더 있죠. 폭발 위험성이 적습니다. 자, 보통 LPG의 경우는 LNG하고 비교했을 때 보통 LNG는 적은 양이 LPG가 예를 들어서 폭발을 하는데 희석이 되면 예를 들어서 5개다가 하면 얘는 더 많이 있어야지 폭발을 하는 거예요. 적은 양의 공기 중에 희석돼도 LPG가 폭발을 일으키고, 그럼 LNG가 더 많은 양이 차지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얘는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위에 창문이 조금 열려 있으면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얘는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바닥에 체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은 LPG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을 좀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
뭐 상식적으로 알아둘 것이 특히 이 부탄가스죠. 부탄. 자, 이 부탄이 여러분들 휴대용 가스레인지 넣는 거잖아요. 이것이 마이너스 0.5도씨의 액화가 됩니다. 마이너스 0.5. 그러면 기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추울 때. 그래서 겨울철에 하력이 안 좋은 이유가 바로 이 부탄가스가 마이너스 0.5도씨 액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3절 가스 배관죠. 가스 배관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두시면 된다. 첫째 입산관. 자, 입산관은 수직관을 뭐다? 입산관이라 하죠. 입산관은 수직관이죠. 수직관. 수직관이 있어요. 그래서 입산관은 하기하고 이격거리를, 자, 예를 들죠. 하기. 불이죠. 하기하고는 2m 이상 이격시켜 주시면 돼요. 이격거리를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입산관에 이제 밸브, 이제 입산관에 밸브 설치했을 때, 밸브 설치 높이는 바닥면에서 1.6으로부터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에서 2m 이내에 설치하면 되죠. 2m 이내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매설 깊이 있죠. 자, 지하에 매설할 때, 자, 이게 지하 매설 배관일 때는 지하 매설 배관은 최소 깊이가 자 0.6m 이상이 돼주시면 되죠. 이격거리가 매설 깊이를 최소 0.6m 이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주어지면 그때그때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포 8m 이상 도로라든지 철도 부지 같이 주어지면 포 8m 이상 도로일 때는 우리가 매설 깊이를 1.2m 이상 매설을 해야 됐네. 그럼 폭 8m 이상 도로가 되면 무엇이 돼야 되는가 하면 폭 8m 이상 도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큰 차량이 다닐 수 있죠. 묵은 짐이 운반되니까 하중을 가면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매립 깊이를 깊게 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관은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자, 노출 이제 배관을 하겠죠. 그러면 세 번째 보시면 이 노출 배관을 했을 때 배관은 노출 배관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다? 매립이나 은폐를 설치하는 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출 배관을 했을 때는 우리가 알아둘 것이 배관 이음부는 일정 거리 이격시에 노출 배관했을 때 배관 이음매는 이음매. 그래서 이음부 또는 이음매라고 표현하겠죠. 이음부 또는 이음매. 그러면 배관 이음부는 용접 이음매는 제외하고 용접 이음매는 제외하고 용접 이음매는 이격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 설비하고 적정 거리를 이격시켜야 돼요. 그래서 적정 이격 거리를 만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배관 이음부의 경우는. 그래서 이음매는 대표적으로 전기 개폐기나 전기 계량기하고는 이격 거리가 60cm 이상 이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개가 나왔을 때는 이 개자든 6개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 전멸기는 스위치죠. 그래서 전기 전멸기나 전기 접속기적인 측면은 이것은 우리가 30cm 이상 이격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467페이지.
배 안에 실내의 벽이나 바닥 천장에 매립이나 은폐 설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배관을 매립하거나 매립도 가능합니다. 은폐 배관. 그래서 은폐 배관이 우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반영을 해준 거죠. 옛날 아파트는 이런 형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보통 긴 복도형이든 아니면 호령이든 길게 가죠. 근데 최근에 타평이 가요. 박스 형태로 아파트 가다 보니까 매립이나 은폐 배관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여러분들 이런 데 설치하면 되겠죠. 우리는 벽에다가 못질을 할까 합니까? 그러면 뭡니까? 사진을 건다든지 이렇게 해서 못을 박고 맞아? 뭘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못 박을 경우 외부 충격을 있는 부위 이런 데다 매립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래 조건을 따라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립이나 은폐 설치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자, 과거에는 기본 노출 배관 위주로 갔었죠. 그런데 현재는 매립이나 은폐 배관도 가능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관이 고정 부착을 해야 되겠죠. 움직이지 않도록 해서. 자, 그래서 이제 배관을, 고정 부착을 할 경우, 고정 부착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부착하면 되죠. 그러면, 13mm, 미만일 때는 배관이 1m만 지지해주면 되죠. 근데, 13mm 이상에서 33 미만까지는 우리가 2m 지지해 주면 되죠. 2m로 되면 되죠. 근데 33mm 이상이 됐을 때는 우리가 3m 배관을 고정 부착을 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5번은.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100mm 이상의 경우는 3m 초과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mm 이상이 됐을 때는 개관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상이 될 때는 3m 초과해서 고정 부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점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6번에 배관의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배관을 명확하게 해줘요. 그래서 배관의 안전 확보적인 측면에서, 배관의 안전 확보적인 측면에서, 보통 흐름 방향을 표시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반드시 보라는, 사용 가스명하고, 그다음에 최고 사용 압력하고 흐름 방향 표시 이세 가지를 우리가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하 매설할 때는 지하 매설일 경우는 매설할 때는 흐름 방향은 예외죠. 흐름 방향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표시 안 해도 돼요. 지하 매설일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측면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색채를 표시하는데, 자, 이 배관의 색채 표시할 때는, 자, 지상이야 지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지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지상의 경우는 원칙은 항색으로 하면 됩니다. 항색으로. 그런데 아파트에 항색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항색으로 하는, 그런데 지금 예외로 가고 있죠. 그래서 높이 1m 지점에다가 폭 3cm 되는 항색 D를 이중으로 표시하면 얘입니다. 자, 3cm 되는 항색 D로 이중으로 표시하면 예외예요. 그래서 현재 아파트나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이걸로 가고 있는 거죠. 이 개념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지하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자, 지하는 압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지압일 때는 항색으로 하면 되고, 그런데
자, 이제 중압 이상일 때는 붉은색으로 하면 돼. 그러면 중고압이 되겠죠? 자, 붉은색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7번에 보시면 건축물의 기초 밑에는 배관 설치하면 안 돼요. 기초 밑에 설치하면 터지죠. 그래서 건축물의 기초 밑에는 설치하면 안 돼. 건축물의 기초 하부에는 설치하면 기초 밑에. 자, 밑에는 배관 설치하면 안 됩니다. 배관 설치 안 돼요. 자, 만약에 자, 이거죠. 배관이 기초 밑으로 가는데 터졌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건물.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8번에 보면 사고 예방 설비 기준에 대해서 해놨죠. 뭐 사고 예방 설비 기준에서는 특정 가스 사용 시설의 식품 위생법에 관련돼서 해놨죠. 식품 적개가 없어 영업장 면적이 얼마 체크하시면 돼. 100제곱미터 이상인 가스 사용 시설이나 지하에 있는 가스 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스 누수 경보 차단 장치나 가스 누수 자동 차단기를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그 의무가 있는 것은 명심하자. 영업장 면적으로 따집니다. 영업장. 그래서 영업장 면적으로 얼마 이상? 100제곱미터 이상.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무슨 갈비집이 있었다? 그런 그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가스를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가스 누수 자동 차단기를 우리가 설치하거나 차단 장치나 그런 것을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경보 차단 장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준 잡아두시고, 그다음에 기술적 기준에서 압력 조정기. 자, 압력 조정기 9번에 나오죠. 압력 조정기는 1년에 1회 이상 우리가 안전 점검을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안전 점검 실시시기가 1년에 1회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고,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69페이지 보면 가스 계량기가 나와요. 자, 가스 계량기적인 측면에서 정리하실 것. 자, 먼저 가스 계량기는 하기로부터. 자, 이겁니다. 가스는 하기가 나온 무조건 2m예요. 하기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 주시면 됩니다. 가스 계량기가 가스 미터기가 되죠. 가스 계량기가 바로 미터기적인 측면이 돼요. 미터기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아두실 거 거기 보시면 설치 금지 장소가 나오죠. 설치 금지 장소적인 측면이 거기 보시면 공동주택의 대피 공간. 사실 공동주택의 발코니에다가 무엇을 설치한다? 대피 공간을 둘수 있죠. 그러면 그 대피 공간에 설치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뭐 당연하죠. 근데 방이나 거실 주방에 설치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에서 2m. 그러면 입상관 밸브도 같죠? 저 여러분들 건물 외벽에 들어올 때 입상관 밸브가 높이 설치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스 계량기도 바닥에서 1.6에서 2m 위치에 각 세대에 설치가 되죠? 같이 갑니다. 1.6에서 2m.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격거리. 그래서 이격거리는 여러분들 하기는 아까 봤죠? 하기하고는 2m. 그러면 가스 계량기 이격거리가 하기는 2m였죠? 하기는 2m 이상 이격시키면 돼요. 2m 이상. 그리고 전기 계량기. 앞전에 요거 언급이 돼서 또 언급됐죠? 이거는 60입니다. 60cm, 6개장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전기 접속기하고 접속기가 콘센트입니다. 자, 전기 전멸기. 전멸기하고는 요거는 30이죠. 근데 여기는 꿀뚜기 들어가요. 꿀뚜기. 그래서 아까 저거하고 전기 이음부 있죠? 이음매하고는 우리가 두 가지밖에 없었죠. 근데 여기는 꿀뚜기 하나 추가돼요. 30이. 그래서 2m 60, 30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거의 이쪽에서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게 구조상 물류 나오죠? 실측식이고 축측식이 있는데, 자, 뭐 축측식 종류 가지고 한번 시험에 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측식을 좀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근식 계량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막식과 회전식 두 가지겠죠? 막식이 보통 가장 사용량이 적을 때 사용하는 게 막식이에요. 막식 개념이. 그래서 뭐 아파트나 이런 주택같이 사용량이 소량일 때는 이 막식 형태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저기 있죠? 산업용과 같이 많이 쓸때 있죠? 이럴 때는 회전식 형태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70페이지에 가스 용기 나오죠? 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있죠? 자,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를 보시면 되는가 하면, 옛날 프로판 가스이죠? 그 봄베. 그걸 이야기하면 회색통이죠? 거기 된다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 가스 용기는, 동의한데, 5개 두고 하기의 접근 2m 이내의 접근, 2m 이상 이격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는 40도씨 이하에 보관하면 됩니다. 같이 뭐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기는 나오면 2m 이상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배관 쪽 그거 잘 공부하셔야 돼. 배관 쪽하고 가스 계량기. 그리고 우리가 저측면 있죠. 그래서 저압, 중압, 고압.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저것도 좀 정리하신다. 어떤 개념? 그래서 조건이 주었을 때 저압, 중압, 고압을 구분한 거 있죠. 거기까지 좀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475페이지 소방 설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